가정의 날 5월을 맞아서 우리 병원을 사랑해주시는, 즉 지금 머리에 이제 쭉 떠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야죠. 네. 네. 3년 4개월. 그쵸, 3년 4개월 됐죠. 아, 참 눈물 나네요, 진짜. 네. 병원 두부 채널 이제 네. 3년이 됐고, 네. 완전 개인 채널도 이제 2년이 거기다 됐거든요. 네. 가정까지 우리까지 원장님이 인복이 많으신가 봐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네, 진짜. 시간을 뽑아보자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병원 개원하자마자 바로 쳐들어오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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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의 우리 주성배님, 참 정말 소년 같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항상 밝으신 분, 뼈가 다 붙어가지고 수술을 하자고 내가 몇 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도 징그럽게 말 안 들으시는 분, 그래도 잘 살고 계시는 분, 굉장히 밝게 잘 지내시는 평택의 주성배님하고 이효정님.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영덕에 있는 남숙자님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러분 계시죠? 영덕에 계시는 분들이 참 이게 좋으신 분들도 많고, 시금 치며 뭐 계속 이렇게 그냥 바리바리 항상 해주셔가지고 잘, 직원들도 잘 먹고 저도 잘 먹고 항상 이렇게 진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남수장님을 비롯해서 영덕에 분들 너무너무 생각나죠? 아, 제주도에 또 계시죠? 제주도에 우리 또 강중우님, 아이고 아주 그냥 강중우님도 또 이제 강중우님 또 동생분 뭐 해가지고 또 다 저한테 다니시죠. 강중우님은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가끔 또 연락 오시고 서울 오셔가지고 갑자기 들리시고 주사 맞고 가시고,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나죠. 네. 그쵸. 아, 김채라님. 김채라님도 정말 심하게 다치셨죠. 이제 발목이 이제 부러지셔가지고 막 진짜 안쪽 바깥쪽 뭐 뒤쪽 다 부러지셔가지고 험한 수술 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쇄신 박은 것도 빼고 뭐 하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항상 유튜브나 이런 응원의 댓글을 너무너무 잘 달아주시고 막 해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오늘도 왔다 가셨어요. 오늘도 이제 또 손목이 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약도 좀 드리고 이제 했지만 너무너무 고맙죠. 항상 밝으시고. 네. 3년 6개월 동안 개원하시고 네. 방송이나 뭐 아, 많으시죠. 우선 엊그저께도 이제 김영렬 선생님 댁에 가서 또 있지만, 워낙 또 김영렬 선생님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패밀리처럼 이게 굉장히 또 좋으시고, 김영렬 선생님의 또 친구분들도 또 저하고 다 이제 또 친하게 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또 정말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또 우리 장미화 선생님. 장미화 선생님은 누가 장미화 선생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안 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장미화 선생님을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장미화 선생님도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나도 저하고 이제 항상 건강을 위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곱창을 자주 쓰시는 우리 장미화 선생님. 올해 말에 인공관절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또 이제 또 차일피일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미화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코미디언 장미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또 항상 아드님도 항상 다니시고 또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꼼꼼하시네 이랬지만 지금은 워낙 이제 우리 병원을 믿고 이제 다니시는 우리 장미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영구형. 아, 영구형은 진짜 찐친이죠. 그러니까 영구형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 좀 창피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시끄러워. 근데 영구형은 워낙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영구형이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또 진짜 발벗고 뭐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형이죠. 그리고 영구형도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배현 선생님. 배현 선생님 오늘 왔다 가셨죠. 배현 선생님도 너무 좋고, 그냥 배현 선생님이 어깨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그러시는데 활동량만 좀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활동량이 많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정말 항상 방송에서도 뵙기도 하고 실제로 보니까는 점점 더 좋아지시는 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요즘에 정혜선 선생님이 안 오시네. 바쁘시나 보다. 정혜선 선생님도 너무너무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좀 약간 그래 보였었는데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신 날에 그냥 막 떡을 이만큼 사오셔서 다 돌리고 막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분 뭐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닮고 싶으신 분. 너무 젠틀하시고 점잖으시고 너무 좀 너무 좋으신 분. 아주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돌 만나가 포천 도리돌 마을.
진짜 이건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처음 골만나를 갔었던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포천 도리돌 마을에서 진짜 그렇게까지 많이 아껴주시고 정말 이거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호동님도 진짜 이게 허리 이렇게 구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천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너무 이제는 다른 마을 같지를 않아서 포천에서 환자분들 오면은 도리돌 마을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볼 정도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평택의 우리 김준경 대표. 김준경 대표는 여기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 평택을 진료를 갔었을 때 그거를 메이드를 해주고 제가 처음에 뵀던 분인데 그렇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살면 참 멋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지금 뭐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지금 다음 달에 우리가 노래자랑 거기에 또 가잖아요. 그때 이제 또 김준경 대표도 인사를 한번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김새가 약간 안정환하고 원빈하고 약간 섞인 듯한 느낌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사회 그런 봉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많이 배울 점도 많고 그러는 친구라서 골만나를 통해서 진짜 포천과 이제 김준 대표의 평택에 많이 기억이 나요.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지만 과잉 진료 별로 안 해요. 그게 심플한 거죠. 제가 맨날 누누이 말을 하지만 내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딱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질 않고 자꾸 이렇게 환자를 막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막 환자를 막 저거 해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환자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예, 네, 다 알아요.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도 의사는 결국 환자를 몸을 치료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환자를 막 자꾸 막 이런 걸로 보고 막 이러면은 그건 안 되죠. 하여간 내가 환자에게 있어서 내 가족처럼 대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다 결국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 없는 감사입니다. 강원과 원장님의 지금 모습과 저희 팀보를 지원해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이 맞아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막 회진 돌고 잠깐 와서 대본도 없고 대본을 제가 뭐 당연히 볼 시간도 없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제일 고맙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는 있으나 항상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내가 진짜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가장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5월 달에 어쨌든 가정의 달이고 이러는데 나도 우리 내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이 많은 분들도 항상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고 본인들로 인한 따뜻한 마음을 내가 지금 언급하신 이 모든 분들도 같이 나누어 가졌으면 굉장히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